여쭤보겠습니다. 그 서울대 윤리지침에는 부정행위와 부정한 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리고 교육부 지침에는 부정행위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부적절한 행위가 교육부 지침의 부정행위와 같은 건지, 다시 말해 표절과 같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좀 아까도 질문을 받았는데, 이 표절이라는 용어는 지금 저희가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같으냐 안 같으냐는 제가 그 교육부 윤리 지침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확인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교육부 지침의 제3장 연구 부정 행위를 보면 12조의 3을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요.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어떻게 표시가 되었냐면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걸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었냐면 서울대 윤리지침을 보면 부적절한 행위 제12조 2를 보면 그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11조 3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11조 3호가 뭐냐면 고의성이 있어서 자기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행위에서 고의성이 없는 그런 인용 출처가 없는 부분은 교육부 윤리지침에 의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뭐 명확하게 이게 두 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저 이은재 의원님도 그렇고 아까 저 송기석 의원님도 자꾸 이 혼돈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한상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표절이 되려면은 적어도 6개 내지 7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보시면은요, 이제 3호인데요. 우선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출처 없이 표현을 해야 되고요. 타인에게 자신의 참작물인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부칙조항에 의해서 이전에 그 지침 이전에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관행에 위반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행위들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표절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야기되고 있는 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부분은 이 6개 내지 7개의 요건에 대한 판단이 전혀 지금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판단한 것은 서울대 연구진흥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질의할 게 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복 개제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은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학술단체 총연합회 지침 해설서에 보면 이 중복 개제가 두 저작물이 학술지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학술지하고 하나를 기관지하는 경우에는 중복 개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김상훈 교수님은 하나는 기관지에다가 발표를 했고 하나는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중복 개제입니까? 중복 개제가 되려면 부당한 중복 개제가 그러니까 되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당한 중복 개제와 부당한 중복 개제를 윤리 지침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무분별하게 그냥 중복 개제 했다는 것만으로 윤리 지침을 어긴 부당한 중복 개제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상희 교수님 증인. 예. 사실 중복 개제 자체를 지침이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복 개제를 그 개제를 이용해서 연구비를 그 이중으로 수납 그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연구 실적을 그 과잉하게 받았던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결과가 야기됐을 때 그때서 비로소 중복 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지침에도 단순히 중복 개제라고 하지 않고 부당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당함이라 하면 그것으로 그렇죠.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저 학술 지원비를 비용을 받았거나 그렇죠. 또는 연구 업적을 이용해서 뭐 승진을 했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에 하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 계속 그 본인은 아까도 저 후보자께서 그 이 중복 개제와 또 그 논문의 그 저 표절 문제에 대해서 저 입장을 계속 본인은 명백하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송구하다고 표현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